오히려 고맙죠, 그죠? 이게 임상을 이 코로나 확진자의 100명에 대해서 신청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허가를 신청했으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죠? 만약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되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뭐 이건 더 날라가는 거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또 이제 또 멈출 테고, 그죠? 그러면 또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의료원이 어제 저녁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까먹었어 누군지. 남편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주가 차트는 주가하는 곳은 나침판이다. 아, 그런가요? 예. 주식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한꺼번에 욕심을 많이 내요. 대부분이. 그죠? 너무 많은 것을 버리고 바라고 탐욕에 물들으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황금알을 빨리 만들겠다고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단타에 우리는 빠지면 안 돼요. 차트를 보고 자꾸만 차트가 모든 걸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죠? 차트에다 몰빵을 하고요. 기업을 분석 안 해보고 몰빵을 한다는 거죠. 그죠? 성공의 비결이라는 게 따로 있느냐? 그죠? 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볼수 있죠. 그죠? 투자에서 큰 손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역용할 줄 안다면 나는 한발 앞서가는 거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는 자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죠? 근데 훈련하기 위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황금알을 매일 놔주니까 못 기다리죠. 못 기다리니까 한꺼번에 황금알을 그냥 꺼내려고 배를 갈라버리는 거죠. 거위 배를. 거위가 하루에 황금알 하나씩 놔주면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해가지고, 뭐 빨리, 그죠? 급하니까 빨리 가겠다. 빨리 가는데 가려고 그러는데 꼭 거꾸로 가죠, 그죠? 들고 가기 힘들죠, 그죠? 오늘 또 많이 빠뜨렸어요? 잘 인내해야죠, 그죠? 오늘 왜 많이 떨어뜨렸냐? 그죠? 시장 빠뜨렸으니까. 기다려야죠, 그죠? 기다려야죠. 뭐, 그죠? 아직 뭐 추세 이탈 안 하고 있는데, 뭐, 에라 모르겠다. 참아내보자. 그죠? 참아내보자. 이래야지. 힘을 가져야지. 그죠? 시커냈는데, 아, 나못 참습니다. 그럼 뭐 잘라야지, 뭐. 그죠? 참아낼 수 있어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뭐든지. 자, 그 다음에, 뭐, 종목만 떨어지니까, 전체가 다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참 어렵다. 오늘 지수가 또 떨어져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겠다? 예, 금방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이거 금방 끝나는 거 아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기업이 나빠서 떨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 시장 때문에 떨어지는 원인이 생겼으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이 떨어진 거지, 종목이 나빠서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팔아야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걸 힘내셔야 됩니다. 또 갑니다. 그래서 차트는 주가 흐름을 볼수 있는 나침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갈지, 그죠?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배가 항해를 하는데, 그죠? 차트는 나는 어디로 항해를 할 건지, 그걸 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주가 차트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천만에요. 아니죠. 그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죠. 무용론과 유용론이 계속 갈리죠. 주가 차트를 이용해서 훌륭한 주식과 적절한 타이밍을 선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장기 투자라는 것은, 그죠? 매수할 때 추세의 흐름을 받고, 수세미로 밀고, 자, 그죠? 예. 우리는 끊임없이, 어때요? 흔들리는 거잖아요.
장기 투자는 매수할 때 추세 흐름을 보고 매수해서 기업의 가치에 변질이 없다면 고평가까지 들고 가는 것이 장기 투자 아닌가요? 맞죠? 맞죠? 예. 매일매일 벌어지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로 주가는 변동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수급의 원리다.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고 또 템플턴처럼 그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다? 촉매인가요? 아, 촉매다. 그러니까 촉매만 봐야 된다. 또 촉매만 뒤집다 강조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그죠? 템플턴은 뭘까요? 그럼 촉매도 좋고 수급도 좋은데 수급에 영향을 일으키고 촉매가 영향을 일으키는 건 뭐죠? 기업의 실적이잖아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실적이 좋아지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실적이 나빠진다는데 수급이 들어올까요? 원인은 없애버리고 결과만 생각할까요? 그죠? 이 전문가한테 가면 촉매만 중요시해. 재료가 나와서 이거는 뭐 사야 된다. 또이 전문가 같더니 아 수급이 들어와서 이 종목 뭐 사야 된다. 그럼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기업의 가치와 실적이잖아요. 단기로는 어떤 영향을 그죠? 단기로는 뭐 촉매가 갈 수도 있고 뭐가 갈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과 가치가 커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관이나 외국인이 장기로 끌고 갈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만들고 그것이 수급이 들어오게 만드는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다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촉매가 가장 중요하다. 또는 수급만이 우선이다. 수급이 1등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이 강의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모든 게 수급의 우선이다. 그러니까 뭐 CD 물량이 들어오고 무슨 뭐가 들어오고 왜 CD 물량이 들어오니까 단타를 당장 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중장기지로 간다면 기업은 결국 실적이 부진하고 그 다음에 업황이 안 좋아서 촉매가 재료가 안 좋으면 기업은 주가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아까 봤지만 롯데 손해보험이 왜 떨어집니까? 왜 수급이 안 들어옵니까? 기업의 업황이 좋지 않고 앞으로도 실적이 가능성이 없으니까 점점 떨어지는 거잖아요. 단기로는 갑자기 뭐 수급이 장난쳐서 작전 세력으로 들어오고 수급을 올리기도 하고 그저 주가를 올리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럼 왜 떨어지냐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 KG바텍이 떨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그럼 수급의 원인을 영향을 주는 게 누구예요?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수급에 영향을 준게 뭐예요? 실적이 좋으면 와악 들어왔다가 실적이 나빠지면 또와악 떨어졌다가 그왜 그래요? 삼성전자가 그럼 다 촉매가 나왔나요? 재료가 등장했나요? 그죠? 예. 네. 그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업의 가치와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이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기업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수급에 영향을 줘서 선행으로 매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은 다 무시해버리고 결과만을 갖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또 혼란에 빠지는 거죠. 아, 전문가님 실적이 좋아졌는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건 그네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돈 갖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여러분을 갖고 놀아버립니다. 신용이 많이 들어왔어? 그럼 공매도 쳐버리잖아요. 지네들은 장기적으로 이미 매수의 전략을 갖고 있었지만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막 흔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을. 그죠? 단기적으로 막 주가를 막 떨어뜨려 놓고 지네들은 뒤에서 주식 갖고 있고 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많이 심한 경우는 조 단위로 주식을 사잖아요. 그래도 지네들이 빌려줘서
국매도 쳐서 주가를 흔들어 놓고 또 올리고, 주가를 흔들어 놓고 또 올리고, 신용만이 들어왔냐? 얜또 한번 더 두드려 팰까? 패놓고 또 올리고. 이 수도 없이 여러분을 그렇게 흔들어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공매도 세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한없이 오르기만 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매도 세력을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지나친 고평가를 막아주는 방법이 공매도가 되고, 그죠? 지나치게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공매도 세력이 하는 숏 커버링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종목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하락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뭐, 버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공매도를 싹 없애버립시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해요? 한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수요와 공급의 결과로 주가는 변동한다. 무슨 틀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투자자는 이런 방법을 아예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하는 투자자에 비해서 당연히 앞설 수밖에 없죠.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을 매수를 두려워하는 것도 여러분이 차트를 보고 주가를 보기 때문이죠. 차트 궤적을 통해서 주가 흐름을 이해하는 눈이 열린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 답안지가 아니라 참고서일 뿐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죠? 참고서일 뿐이잖아요. 아니, 뭐, 그러면 주가가 이게, 그럼 도전 비전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차트로만 가나요? 그죠? 아니, 가면 이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 로또, 이 가는 게, 이거 어떻게 해요? 차트로만 여러분이 간다고 이게 부자 됐나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그죠? 사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내가 1억을 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부자 됐어요. 팔고 산 사람이 과연 이렇게 벌었을까요? 차트가 정답일까요? 차트가 모든 걸 말해서 다 부자 됐나요? 1% 부자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그죠? 부실 종목 추천해서 깡통으로 내모는 거. 실제로 그렇죠. 1%의 부자 프로젝트 만든다고 해놓고서, 그죠? 부실 종목 추천해서 깡통으로 내모. 뭐 전세금 빼서 살아. 나만 아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죠? 이러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내가 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차트가 전부라고요? 자꾸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왜 떨어질까요? 자, 신고가를 가면 두려워서 들고 가지도 못해요. 왜 그렇죠? 기업의 가치가 어디까지 갈지 판단해 보질 않는다는 거죠. 그죠? 차트로만 보고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으니까 팔아야 돼. 너무 올랐어. 그럼 뭐 어떤 분은 보니까 뭐 유튜브에서 보니까 뭐 PBR 300은 뭐 고평가라니까 팔아야 된다. 아니 그럼 더존 비전은 PBR이 얼만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팔았으면 이게 수익이 이렇게 커졌을까요? PBR이 지금 8입니다. 8. 앞뒤가 안 맞는 거죠. PBR이 1이면 고평가 아닌가요?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제 방에 와서. 전문가님, PBR이 고평가 아닌가요? 아, 자기 가치를 하고 있는 거지, 무슨 고평가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거예요? 엉터리 방터리를 가르쳐 놓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초보자들은 그냥, 아, 전문가 말이 다 맞는 건줄 알고, 또 그걸 또 맞아갖고, 들고 가다가 너무 고평가에 잘라버렸더니 더 가. 아니, 이거 왜더 가는 거야? 아, PBR이 8인데도 아직도 뻣뻣하게 있어. 이런 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잘못된 교육으로 가서 오해를 하고 잘 모르는 거죠.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차트에 맹신하게 되면 오류에 빠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 분석은 수급 상황을 체크할 수 있고 시장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는 정도는 충분히 알수 있죠. 아유, 이거 또 큰손들이 장난치는구나. 오늘 또 공매도 치고 쇼하고 있네. 여러분이 볼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차트를 보면, 차트의 언어를 보면, 심리를 파악할 수 있죠. 그죠? 아, 투자자들이 어떤 행동을 벌이고 있구나. 그렇지만, 재무분석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숫자만 있으니까. 벤저민 그램은 뭐라 그래요? 숫자로 데이터가, 오류가,
여러분이 맞고 틀리는 것은 데이터에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거를 믿을 만하지만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맞는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최소한 여러분이 차트가 아니라 재무 분석을 통해서 재무 분석을 하지 않고 주식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무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가 순유동 자산의 3분의 2 이하에 해당하는 종목을 매수한다면 최소한도 일단 안전 마진이 얼마 확보가 된다? 그죠? 안전 마진이 확보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돈을 벌 수밖에, 담배꽁초만큼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담배꽁초만 벌고 말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담배꽁초만큼은 여러분이 안전 마진이 확보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차트가 맹신하면 뭐 수급이 어때서 뭐가 어때서 맨날 탄타하는 사람들은 매일 수급이 들어와야 지금 오늘 급등 나갔으니까 매도해야 되고 그렇지만 중장기 투자로 기업의 가치를 보고 한다면 이 수급을 안 봐도 무슨 상관이 있나요? 쭉 들고 왔는데 그냥 돈만 벌었죠. 이것을 일일이 수급을 따지고 내가 해가지고 여기까지 들고 올수 있을까요? 못 들고 오잖아요. 그죠? 그럼 뭐만 본 거예요? 매수할 때 타이밍만 본 거예요. 그 기업의 가치가 계속 커지니까, 아, 그걸 통해서 내가 좋은 주식 사서 들고 왔더니 진짜 수백 프로가 났더라. 이게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잘라 먹어야 되니까 수급을 보는 거고, 재료가 촉매가 어떻게 오고 이렇게 된 거지. 좋은 기업을 매수했다면 차트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가라는 것은 시장 체온을 재는 척도라면 거래량은 그 속에 흐르는 혈액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다. 거래량이야말로 주가의 바로미터인 셈인 반면에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거래량은 향후 주가 추세 결정을 중요하는 지표다. 거래량은 주가의 거울임을 우리는 잊지 말자. 이게 뭐 차트쟁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누구요? 그랜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찰스 다우도 그렇고, 여러분이 자기 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은 그다지 수반하지, 뭐죠? 수반하지 않으면서 오르는 주가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반면에,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오르는 주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차트 기법입니다. 주가가 하락 국면을 벗어나서 박스권에서 횡보할 때는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차익 실현이 끝나고 나면 거래량이 갑자기 늘면서 횡보군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해요?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죠. 그죠? 그 차트 기법이잖아요. 템플턴이 차트 기법을 안 하던가요? 당연히 하죠. 더 중요한 건 차트 기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치를 분석하면서 가서 길게 들고 가야 여러분의 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어떤 기업이 그런,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세계에서 내가 어디 곳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도와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차트라고 그러죠. 차트를 분석하기엔 기술을 익히려면 주가와 거래량이 과연 정상적인지, 흐름이 이상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주가 차트를 읽어내는 방법을 배울 필요는 있죠. 아, 공부 필요 없대. 오늘 추천해서 요것을 짜릿하게 먹으면 끝난대. 내일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그럼 내일도 그 전문가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옆에서 여러분들한테 흔들리게 하는 게 뭐예요? 공부 필요 없대. 그냥 매일 그냥 전문가한테 밀려가지고 그냥 돈만 벌고 그죠? 전문가하고 졸업하고 나면 나는 원위치 아무것도 하는 게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제 방에 와서 보면 수많은 투자자들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예?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전 배운 게 없는데요. 전문가 추천하면 사고 추천 손절하라면 손절하고. 그러다가 그냥 와장창 터지는 경우가 수두룩 많아요.
어떤 종목이, 어떤 분이 제 방에 왔는데, 바이오 종목만 다섯 개 몽창 샀어요. 그래갖고 뭐죠? 2억 5천을 날렸어요. 그, 왜 그러는 거죠?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추천하면 사고, 팔라 그러면 팔고, 손절하라면 손절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뭐예요? 유치원생인 거예요. 근데 공부는 필요 없대. 돈만 벌면 된대. 다 벌어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기업이 순이익이나 매출액 같은 펀더멘탈이 좋다고 해서 그 종목을 덥석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매수할 타이밍이, 매도할 타이밍인지, 기업의 내용도 관계 괜찮고, 업계 선두 기업인지, 모양을 잘 형성을 가는지, 고평가 됐는지, 하나도 안 봐. 그냥 추천하면 그냥 가서 질러. 신라젠이 간다고 30만 원 간다고 가서 질렀다가 5천만 원 날려버려. 그죠? 셀트리온 뭐 100만 원 간다고, 100만 원 가서 간다고 1억 갖다 질러.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 이거 고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종목이 PBR 대비 16배가 나갔으니까, 아니, 이게 고평가다. 그러면 나는, 아니, 그 정도는 못 사고.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100만 원 간다 그래도, 이거는 전문가의 얘기고, 내가 공부한 방법으로는 아니다. 그러면, 아이, 300만 원만 사보고, 추세 하락하면, 다시 내가 자르든지, 고민해보자. 그냥, 그것이 정답이라고 그냥 전문가가 100%라고 그냥 갖다 1억 갖다 덜커덩 질러놓고 50% 빠지고 60% 빠지면 그냥 아프다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런 걸왜 믿는 거죠? 공부가 안 했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템플턴이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라젠에다 갖다 그냥 5천만 원확 질러버리고 상한가 나가는데 거다가 5천만 원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제 방에 옵니다. 임상 실패. 지금 신라산 조사 들어갔죠? 조사 들어갔습니다. 그죠? 사건 배당에서 남부지검인가요? 예. 윤 총장이 보내버렸습니다. 조사 들어가라. 자, 이런 게 뭐예요? 주가가 고평가됐는지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것이 다 정답인 줄 알고 그냥 막 질러버려요. 아, 아니야. 그래도 조금만 사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 신라젠이 이렇게 올라간 데 가서, 예? 차트가 여러분이 배웠다면, 여기서는 안 사고, 그죠? 여기서는 안 사고, 여기 가서 질러버린다고. 30만 원 간대나? 그래 갖다 질러버리고, 5천만 원 갖다 털커덩. 아니, 500만 원도 안 되고, 5천만 원 갖다 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갖다가 이 떨어지니까 손절. 망하는 지름길로 자꾸 가더라고요. 공부를 안 합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다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자고요. 템플턴이 하는 얘기가 그거요. 공부 안 하고 다 전문가가 돈 벌어준다 생각하면 이미 여러분은 실패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아, 이건 너무 고평가 났잖아. 너무 많이 올랐잖아. 바닥에서 1000%가 나갔는데 여기다 내가 가서 질른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조심해야지. 아이, 그냥 300만 원만 사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질러 종목이라고 갖다 확 질러가지고, 그냥 5천만 원 갖다 손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까먹는 거예요. 백할머니처럼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요. 돈을 벌 때까지 안 팔면 이기는 거예요. 왜요? 그만한 재무 분석을 할줄 알았으니까. 돈을 벌 때까지 나는 못 팝니다. 참, 그러니까 80년대에 얼마요? 100억의 자산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은 안 하죠. 불쌍한 마음으로 사주라. 그죠? 폭락하면 불쌍한 마음으로 사주고, 많이 올라가면 또 불쌍한 마음으로 팔아주라는 거예요. 참,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주가의 고점과 펀더멘털 변화를 보면, 분기 실적이 적자로 변화하면서 주가가 고점을 알려주는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도, 막연히 장기 투자만을 고립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반납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실제로. 왜? 실적도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유를 분석하고 바퀴벌레 이론처럼 계속 나빠질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 조광 피역이 나가는데.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무려, 예? 12, 13, 14 동안 수익 속성님도 어서 오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나갔는데 대번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개인 투자자는. 잘라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정별에서 정별, 역별로 가니까 이제 잘라야 되잖아요. 정별 갔잖아요. 역별 갔잖아요.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라고 그랬는데 뭐라 그러죠? 안 잘랐어요. 그냥 하한가로 두번 하한가 딱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여기서 샀대요. 전문가님, 예? 손실 났습니다. 하한가 두 번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단해 주세요. 뭘 진단해요? 여기서 뭐 했어요? 안 잘랐습니다. 장기 투자니까. 아니, 장기 투자는 가치가 얼마나 고평가된지 판단을 해봐야지. 가치가 지금 엄청난 고평가를 했는데, 거기다 장기 투자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안 잘라요. 그 여기 와서 진단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투자잖아요. 마찬가지 신라젠도 똑같아요. 여기 가서 삽니다. 아니, 여기서 1200%가 날라가는, 1000%가 넘게 날라가는데, 상한가 나간다고 여기 가서 사요. 그리고 5천만 원씩 질러버립니다. 전문가가 사랬다고요? 떨어지면 더 산다고요? 고평가 여부를 판단해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떡해요? 아, 나안 사야 되는구나. 100만 원만 사보고. 어떻게 될지 추가 매수하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얘가 떨어지는데 왜 추가 매수를 자꾸만 물타기를 더 해버립니까? 그죠? 아니, 제가 돌아가서 올라간대. 추가 매수해볼까? 올라간대. 추가 매수해볼까? 아유, 떨어지네. 안 되겠네. 잘라야 되겠네. 이걸 그냥 떨어지는데 더 사가지고 그냥 5천만 원 질러놓고 하한가 연속 떨어지니까 그냥 파느라 아우성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투자잖아요. 분석은 하나도 안 하고요. 그죠? 자,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 자. 주가 차트가 정답이라고요. 부실 기업에 오래 투자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급등 나간다고 그거 먹는다고 붙들고 앉아 있어요. 언제 감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매수할 당시에 기대했던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판단을 잘못한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야, 뭐, 어떻게 됐다고요? 조광피어 꼭대기에서 자르려니까 안 팔다가 그냥 와르르 무너서 깡통 내버리고요. 누구는 아직도 안 팔았죠? 그죠? 주식농부는 안 팔았는데 여러분들은, 그죠? 역꼭대기 가서 샀죠. 그 사람은 여기서 바닥에서 샀으니까 괜찮지만, 여러분은 꼭대기에서 샀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플지 상상을 해봐요. 그죠? 이것도 뭐예요? 지스마트 글로벌. 가치 대비 12배가 고평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가서 또 사요. 그래서 누구는 신용을 잔뜩, 뭐죠? 10% 신용을 걸었다가 91만 주인가 71만 주 반대 매매로 날아가면서 큰손도 그냥 300억을 날렸죠.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차트로서 이미 벌써 고평가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안 잘랐어요. 그랬다가 71만 주가 날라가면서 하한가 치고 신용 다 털려버리고 300억 날라갔다고. 300억 날려도 끄떡도 안 한대나? 그렇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300억 날려도 끄떡도 안 한대. 천억 자산 가라. 날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왜 신용을 걸어요? 이거 벌써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지스마트 걸로 박살나버렸죠. 바닥이라고 사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 우리 유료원들한테. 이거 큰일 난다. 바닥? 바닥 뭐 믿는데? 여기서 바닥이라고 그랬죠. 전문가님 나 몰래 사봤는데요. 안 됩니다. 바닥? 모릅니다. 이게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지금 여기서 바닥이라고 샀으면 지금 이건 뭡니까? 엄청나게 손실 봤죠. 그죠? 그냥 들고 있었으면요. 얼마입니까? 예? 94%가 빠졌어. 말도 안 돼. 돈다 그냥 깡통 내버린 거예요. 이거 들고 있으면 94%가 빠지면 그냥 깡통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공부 필요 없대요. 왜?
공부 필요 없이 그냥 들고 가면 돈 될까요? 여기서 주도주로 써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이건 뭡니까? 여기서 샀으면 94%. 하, 무섭죠. 주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또 뭡니까? 자, 다시 또 올라가죠. 1650% 상승을 내고, 그래서 매도를 시켰는데, 아직도 안 파는 사람이 있어요. 제 방에. 두 사람이나. 참, 다시 올라가죠. 야, 참. 여기서 내가 한번 자르고 가라 그랬는데도. 고평가잖아요. 자, 이게 항상 우린 주식은 주도주가, 안미사에서 주도주 써먹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기업가치 대비 20배가 날라가서 빨리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빨리 도망가라, 이제. 안 팔면 큰일 난다.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그런데도 또 싸다고 또 한미약품은 뭐 한미사이언스가 뭐 기술이 어떠고 저쩌고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 무슨 일이 벌어져서 뭐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거고 그 결국 노래 부르고 산 사람들은 손실 보고 있고요 팔고 도망간 사람은 끄떡도 안 하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주식이 그죠? 한샘이 주도주로 1000%가 날라갔는데 그죠? 1000%가 날라갔는데 그걸 뭐더갈 때까지 더 들고 간다고요? 이게 얼마나 가는 게 18배가 날라갔어요, 18배가. 1800%가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고점을 알려주고 빨리 팔고 도망가라니까. 아, 제가 진단해서 여기서 팔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맞아요? 1년 만에 나타났더라고요. 딱, 정확히 8월 달인가 그랬는데, 8월 달에 딱 나타났어. 그죠? 그랬더니, 팔았더니, 전문가님, 1년 만에 제가 진단을, 제가 아이디를 아니까, 파셨나요? 그랬더니, 아, 예, 팔았습니다. 2만 8천 원에 사가지고, 34만 원까지 들고 간 거예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채팅창에다가 쓰는데, 보니까. 저는 차트를 주봉만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의료원이, 아, 우리 전문가도 주봉만 봐요. 월봉을 안 봐요. 이상하게 월봉을 안 봐요. 주봉만 본다고요. 지 여기까지 들고 갔어. 대단하죠. 이분도 대단한 고수예요. 이렇게 들고 갈수 있다는 것은. 자, 또 볼까요? 부실 종목. CNS 자산 관리. 뭐, 이것도 급등 나간다고 아우성 치고. 무슨, 뭐예요? 계속 산대나요? 뭐, 계속? 뭐, 그죠? 계속 산대. 그냥 뭐 완전히 깡통으로 가버렸어요. 지구를 떠나버렸어. 장기 투자 정립식으로 뭐 부자 된다고요? 정립식 투자했다 부자로 떠나버렸어요. 어디로요? 가버린 거예요. 제가 빨리 팔고 도망가라. 위험하다. 위험하다. 결국 뭐였어요? 세상 떠났어. 지구에서 사라졌어요. 위험하다. 빨리 팔고 도망가라. 안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바라보다가, 그죠? 이 상한가 바라보다가 가버린 거예요. 부실 기업에다가 뭘 정리식을 해요, 정리식을.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부가. 자, 증권사에서 증권 영업맨들한테 가르치는 이 주식 매입 종목 방법이 있습니다. 그 11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걸 공개할게요. 큰 손들이, 그죠? 자기 증권사 직원한테 가르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걸 해요. 부실 기업을 추천해요. 자, 그게 뭔가 한번 보시죠. 절대로 손해보지 않기 위한 매입 종목 방법이 있나? 증권사에서 2003년도인가요? 예, 직원들 교육용으로 했던 거예요. 첫 번째, 부도 위험이 없는 우량주만 투자한다. 부실 저가주는, 자, 잘 들으세요. 부실 저가주는 기업 사정에 정통하지 않는 한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참.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압니까? 부실 저가주. 알아요? 사장에 대해서 뭘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트만 봤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전년도 적자 기업.
또는 순이익 및 매출액이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증권사가 자기 직원한테 교육하는 거예요, 지금. 템플턴은 그걸 그대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전년도 적자 기업 또는 순이익, 매출액이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는 기업, 영업이익이 줄은 기업들을 사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잖아요, 차트 보고.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세 번째, 환금성을 고려해서 거래량이 하루 평균 1,000만 주 이상 미만인 중소형주는 중소형주 사이클을 제외하고는 그 기업의 내부 사정에 정통하지 않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포 관련주와 같은 시대의 테마는 제외하라. 네 번째, 단기간에 3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증권사 직원한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큰손이. 그죠? 왜요? 깡통 내지 말라고. 그죠? 부실 위험이 있는 종목을 싸다고 매입하지 않는다. 부실 위험이 있는 기업들 싸다고 매수하지 말랬잖아요. 그런데 럭셀 이런 거 산다고 저한테, 전문가님, 럭셀 사면 안 될까요? 500원 할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500원. 그거 왜 사야 됩니까? 그랬더니, 싸잖아요. 부실 위험이 있는 종목은 싸다고 매입하지만, 부채 비율 유보율보다 큰 금융비용 부담률이 5% 이상인 경우 부실 위험성이 있으니까 매수하지 말라. 이렇게 증권 맨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큰 손이. 여러분은 그런데 이런 거 싸다고 산다고 말이에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시장에 돈 버리러 가요. 그죠? 뭐 KR 모터스 너돈 버냐? 이런 것들 다. 주력주라고 이런 걸 갖다 추천해가지고, 그죠? 우리 방 주력주입니다. 그래가지고 깡통 내서 결국 전문가도 그만두는 상황을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실 종목 추천하니까 그런 거죠. 이거 뭔 돈을 봅니까? 뭘 봅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증권사가 증권사 증권맨한테 가르치는 건데 뭐라고요? 부실 위험이 있는 종목을 싸다고 매입하지 말래잖아요. 여섯 번째,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 높은 투자 종목을 매년 초에 50개 정도 선정하고 다른 종목에 한눈 팔지 마라.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 높은 종목?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볼수 있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보면 있잖아요. 재무정보에 보면 수익성 비율, 성장성 비율, 안정성 비율,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매년 초에 50개 정도 선정하고 다른 종목에 한눈 팔지 마라. 참 큰손 대단하죠. 증권맨들한테 강의를 해서 좋은 종목 사도록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은 안 받고 뭐만 하는 거죠. 아, 내가 왜 추천해가지고 이거 좋은 종목이니까 그럼 뭐 한독 생명이니 뭐 한독 뭐 한독 한독 그다음에 뭐 바이넥스 자 바이넥스가 지금은 좀 돈을 버나 모르겠다. 옛날에 우리 유련이 이걸 들고 와가지고 지금은 좀 나아졌네요. 증권맨이 투자한다고 자기 어머니 돈을 갖다가 여기서 있죠. 5천만 원 갖다 맡겼대요. 증권맨한테. 전문가님 어떻게 해? 제 방에 여기 왔을 때. 어떻게요? 그래서 돈을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계좌를 갖고 왔대요. 지금 수십 프로 손실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등할 때 팔아요. 아마 반등을 줄것 같으니까 지금 반등하고 추세 전환해서 양봉으로 정배열로 나가고 있으니까 반등할 때 파세요. 이게 분명히 이러는데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자투성이었을 때 산다는 거예요. 지금 좀 살아났죠? 아직도 그죠?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 얼마나 고생했어요. 지금 살아났어도 주가는 아직도 살아나질 못했잖아요. 바닥을 헤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몇 년입니까? 1년, 1년, 3년, 4년입니다. 4년 동안을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 꼭대기에서 사주고 부실 종목일 때.
어디요? 어머니가 그냥 5천만 원 갖다 맡겼대요, 증권맨한테. 돈 벌어준다고 그러니까 돈 갖다 1인 매매를 한 거예요. 또 일곱 번째. 그죠? 그죠? 인간의 욕심이죠. 돈 벌어준다니까.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상승한 종목 중에서 유망 종목을 선정한다. 여러분, 이런 종목을 선정하나요? 나 그렇게 판단해 보신다. 난 그렇게 종목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1번. 나는 아직도 차트로 간다. 2번. 한번 눌러 보시죠. 전문가 추천만 산다. 3번.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상승하는 종목에서 투자를 한다. 1번. 아니다. 난 차트로 한다. 2번. 전문가 추천주만 산다.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얼마나 중요한지 증권맨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인데도 여러분들은 안 하잖아요. 에? 최근 3년간 매출의 영업이 순이익이 늘어난 종목을 사라니까 그런 건안 사고. 또 6일선, 25일선 정배열 종목만 투자하고 역배열로 전환하면 필히 매도한다. 증권맨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에? 거지 기업 안 산다. 그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증권맨한테 가르치는 이게 저기예요. 지침이에요. 지침. 뭐라 그랬어요? 예? 6일선, 25일선 정배열 종목만 투자하고 역배열로 전환하면 필히 매도한다. 템플턴이 뭐라 그래요? 정배열에 사서 역배열 가면 잘라라. 가장 간단하다. 역배열 사지 말라. 여기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거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어떤 유명한 책에 제가 복사해 온 겁니다. 아홉 번째, 주가가 상당히 오른 주식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일단 매도한다. 열 번째, 주요 지표의 매수 신호가 일제히 나온 종목을 매수한다. 지표가, 그죠? 보조 지표가 됐든 뭐가 됐든 지표가 일제히 매수 신호가 나온 종목을 매수한다. 11번째, 추세선이 수평 또는 상승 중인 종목만 매수하고 하향 추세로 바뀔 때는 단호히 매도한다. 여러분 안 하죠? 증권의 그저 대가들이, 예? 증권맨들이, 그저 영업 직원들이 와서 증권에 투자, 뭐죠? 취직을 하고 들어오면 이 큰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몇 가지 지키고 있나요? 자, 한번 몇 가지 지키는지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나는 몇 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첫 번째, 부도 위험이 없는 우량주만 투자한다. 부실 저가주를 좋아한다. 자, 두 번째, 매출액이 3년간 감소하는데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데 나는 제외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거래량이 1000만 주 미만인 중소형주를 좋아한다. 저포주를 좋아한다. 세 번째, 네 번째, 단기간 30%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한다. 급등 종목 추격 매수한다. 올라가거나 말거나 더 먹는다고 추격 매수한다. 네 번째, 부실 위험이 있는 종목 싸다고 매입한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 높은 투자 종목을 추천하는,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일곱 번째,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상승한 종목에서 종목을 선택하지 못한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6일선, 25일선 정배열 종목만 투자하고 역배열로 전환하면 매도해야 되는데 나는 역배열에 매수한다. 장대 음봉을 좋아한다. 여덟 아홉 번째,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장대 음봉에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하지 못하고 더 들고 간다. 열 번째, 주요 지표가 매수 신호가 일제히 나온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추천 종목만 매수한다. 열한 번째, 추세선이 상승하는 종목, 하향 추세가 아니라 상승하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나는 하향 추세 종목을 지금도 물타기 하고 있다. 몇 개나 걸릴까요? 이것을 다 벗어난 사람이라면 고수입니다. 아직도 이런 공부가 안 됐다면 여러분은 아직 유치원생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데도 공부는 필요 없대요. 전문가 추천 주나 주세요. 나는 공부할 생각 없으니까요. 전문가가 추천 주면 그걸로다가 만족할래요. 평생 전문가 노예 되시는 거지 뭐. 그죠? 전문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노예 되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돈 갖다 맨날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내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홀로서기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가 되라는 거예요. 템플턴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야 돼요. 그걸 하나하나 배울 때, 이 증권맨이 큰 손들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하나도 못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시장을? 벌써 고수들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건데, 공부는 필요 없고, 뭐, 전문가가 100%래나, 무슨 100%가 어딨어요?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거 하나만이라도 지키면 여러분이 지기보다는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템플턴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정당한 정석의 길로 가라. 정석의 길로 가는 것만이 시장에 살아남아서 어떻게 알아? 이긴다. 지금 금방 얘기했죠. 차트를 좋아한다면 정배열을 매수하라. 가장 투자하기 쉬운 방법에도 믿지 않고 역배열을 매수하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역배열 사야 돈 많이 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투자는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9살짜리한테 투자를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돈벌수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도 여러분은 역배열에 그냥 급등 나간다고 역배열을 사야 된다고 그냥 거기 쫓아다니게. 정배열에서도 정배열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해요. 비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통하는 거예요. 복잡한 이론일수록 수익 내기 어려운 거예요. 복잡하게 해야 여러분들은 공부하러 오지요. 그죠? 여러분의 수많은 보조 차트를 설명하고, 그죠? 복잡하게 해야 여러분은 공부하러 오잖아요. 그래야 돈 버는 줄 알고요. 가장 간단할수록 가장 좋은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그 미친 짓을 해보고 나니까 가장 간단하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죠? FNF 봐. 정배열에서 정배열까지만 먹으면 얼마나 큰 수익일까요? 470%를 가버립니다. 그런데 정배열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올랐다고 잘라버려요. 그 말이 이해간다 그러신 분은 3번 한번 눌러보시죠. 그죠? 3번 한번 눌러보세요. 정배열에 정배열만 먹어도 엄청난 수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들고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못 들고 갑니다.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정배열 가고 있는데 왜 미리 잘라요? 수익이 커지는데. 그죠?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돼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솔직한 얘기로, 그죠? 그잖아요. 그죠? 둥근 교수님 뭘 깨달으셨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배열만 먹어도 된다고. 무슨 역배열에서 뭐돈더 벌겠다고 아우성 치다가 깨지냐고요. 차트라는 것은 정배열이 갈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작전주 같은 경우에 역배열에서 뭐 급등 나가서 1000% 나갈 수 있지만, 자, 내일 당장 갈 1000%를 뭐 3000%, 이제는 아직 노골적으로 5000% 갈 종목이라는, 5000% 갈 종목이 세상에
그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 당장 40%만 올라가도 너무 올랐어, 잘라버리는데. 그렇잖아요. 너무 올랐어, 40%만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잘라버려. 5,000%를 들고 갔으면 몇 년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엉터리 방터리를 너무 많이 가르쳐요. 진짜 엉터리 방터리를 너무 많이 가르쳐. 자, 피터 린치는 쓰레기 사업 같은 종목을 매수하는데 기업의 진입 장벽이 있어 투자에 좋은 호재가 된다. 그래서 3년 있다가 자기가 수익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것은 주식을 3년 보유할 때부터 엄청난 이익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별 볼일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짧게만 가려고 그러죠.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말에 전부 속아 넘어가서. 그죠? 그게 누구예요? 그랜빌이잖아요. 아니, 버전빌은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는데 왜 자꾸 가는 거죠? 그랜빌의 말이 다 정답이었으면 그랜빌은 성공했겠죠. 그랜빌이 왜 실패한 자로 끝났을까요? 차트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거잖아요. 워런 버핏이나 벤저민 그램은 왜 성공했을까요? 재무 분석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출근할 때 재무제표를 들고 와서 사업보고서를 읽는 사람은 워런 버핏이고, 그죠? 차트에 목매인 사람들은 찰스 다우하고 그랜빌이잖아요. 그럼 그랜빌도 실패했어. 찰스 다우도 실패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말을 믿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 와이엔테 가니까. 아, 돈을 잘만 벌고 있네. 그죠? 이건 뭐예요? 삼성 SDI 우선도 차익 실현했다고. 아, 전문가님, 속상해요. 왜? 아, 어제가 너무 올라갔어. 너무 올라간 것 같아. 잘랐어요. 아, 정별 가군데 왜 역별이 안 나오는데 왜 잘라요? 그죠? 아, 정별 가잖아요. 한샘. 정별 갈 때가 정별 갈때 가니면 이거 엄청난 수익이에요. 역별 갔으니까 어떻게 그냥 도망가야지. 안 사. 너나 사라. 나안 산다. 역별이래. 안 산대. 아, 여가 아니면 뭐 없나? 정별 가는 거. 그죠? 그죠? 정별만 가요. 정별에서 정별만 먹어요. 역별 내려가는 건 먹지 마요. 에이, 역별 가네. 나는 차버려야 되겠다. 그죠? 정별만 먹으래도 정별 안 먹죠. 얘 뭐야? 한샘. 얘도 뭐야? IS 동서. 아, 정별 잘 가고 있네, 잘 가고. 잘 가는 걸 잘라버려. 아, 역별 나왔네, 이제 잘라야지. 정별에서 역별, 여기까지 못 먹어. 얼마나 좋아.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여기서 사가지고요. 여기서 급등 나가니까 13% 먹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잘랐다고 자랑하더라고요. 하, 그래서 자기 원칙이래나요? 뭐 어때나요? 자기 철학이니까 얘기야. 왜 장기 투자를 권하니에요? 저한테 그랬어요, 실제로. 항의라더라고요. 왜 장기 투자를 나한테 권하십니까? 나는 역별 그냥 13% 먹었으니 만족합니다. 한달 뒤에 또 왔어요. 그러더니 그때 얘기한 거 죄송합니다. 왜요? 아, 잘라 먹지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13% 먹고 자랑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몇백 프로가 나가버렸어요. 아,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한테 항의하다가 13% 먹고 자랑하면서 이거 잘랐다고 떨어질게요. 얼른 잘랐더니, 아니, 그다음부터 나가지. 아, 주도주로 가고 정별로 가는데 왜 잘라야 됩니까? 제가 더 들고 가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 왜 나한테 장기 투자를 권유하냐고 항의하더라고요. 그래도 막 채팅창에 막 저를 갖다 비난하더니 나중에는 한달 있다 오더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아직 공부가 안돼 있군요. 진짜 수익을 많이 줄 거를 잘라가지고. 아쉽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잘라요, 가는 놈을? 정별로 가고 있는데. 아, 역별 나오면 여기서 자르면 되잖아요. 그럼 정별을 가고 있으니까 역별 여기서 딱 잘라버리면, 이제 역별 나왔네. 역별 나갔네. 얼른 잘라야지.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돈이 얼마예요? 왜 잘라요? 매일 뭐, 한탕 한다고 그냥 급등 나간다고 오늘 그거 5% 먹고 7% 먹고 한탕 한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수백 프로 먹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실제 커진 이제 600%가 넘었어요. 그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증권사의 조직을 알면 리포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증권사에서 쓰는 리포트는 법인 간의 거래를 위해서 만든 리포트를 개인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버리기 아깝은 자료죠. 투자의 참고용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걸 잘 읽다 보면 뭐가 보여요? 업황이 보이는 거예요. 기업들의 업황이 감지할 수 있어요. 심심할 때 읽어보는 거예요. 할일 없겠다. 가서, 야, 이거 내 종목에 대한 리포트 나와 있는데 한번 쓱 읽어볼까? 찾아보면. 뭐, 그죠? 어디 들어가면 돼요? 증권사 들어가도 있어요. 리포트, 리서치. 그럼 리서치 들어가서, 야, 내가, 그럼 보면 돼. 안 읽어. 리서치. 야, KG 바텍이 있나? 한번 찾아볼까? 기업 분석. 뭐 있나? 바텍. 이런 것좀한 번씩 읽으면 안 될까요? 없네. 그죠?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여러분이 자꾸만 이런 걸 들여다 보는 거예요. 야, 너뭐 있냐? 검색어. 바텍 없냐? 그죠? 자꾸만이, 뭐 여기만 있으니, 안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뭐, X 저기에도 있고, 또 뭐죠? FN 가이드도 있고, 이런 걸 들어가서, 여러분이 실제로 한 번씩 매 종목을 갖다가 어떤 업황이 어떻게 되는가 참고 사항으로 보는 거예요. 참고. 안 나오네.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여러분이 보면, 아, 리포트가 있는 종목, 그 다음에 FN 가이드 가서도 보고,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좋은 종목이구나. 앞으로 더갈 건지 못갈 건지 내가 판단해서 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여러분이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KG 바텍 오늘 많이 떨어뜨렸네. 10%까지 떨어뜨려버렸네. 자, 그리고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해당 증권사에 나에게 배포되고, 그죠? 그레이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법인 간의 거래를 보고, 문제는 해석이 중요한 것이에요. 중립 의견 리포트를 낼 때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읽어야 돼요. 목표가를 뭐,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뭐, 애널리스트가 분석하면서, 목표가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건가, 나쁜 건가요? 목표가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건가, 나쁜 거예요? 목표가를 올리겠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목표가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럼 별볼일 없는 거잖아요. 목표가를 하향으로 해서 더 나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서, 아, 저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목표가를 유지한다? 목표가를 그러면 하향시켜버리면, 야, 우리 기업 너 오지 마. 내가 우리 기업 와서 사장한테 뭐 물어보려면 절대 대답 안 해줄 거야. 아, 그 기업은 주가 떨어진다고 떨어뜨리는데 누가 좋아할 회사가 있어요. 그럴 땐 부정적인 의견을 쓰는데 저 애널리스트는 야, 찾아와도 나 없다 그래. 사장님 입장에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딱, 아, 목표가? 그건 단지 희망사항이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기준을 해서 만들지만 희망사항이지. 그게 정답일까요? 여러분들은 그걸 읽으면서, 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나는 이제 또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 목표가를 유지한다? 아, 그럼 업황이 안 좋겠구나. 그렇다면 얘는 좀 한번 팔 거를 고민해 봐야 되겠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표가에 도달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단기일까? 장기일까요? 아무도 모르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목표가를 단기 수익에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고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려고 장기 투자를 권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목표가가 뭐 맞으면 또 진단하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표가가 도달했으니까 매도해야 되고 목표가를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매도하지 말아야 된대.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이런 엉터리 진단을 받고서 그것을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자신의 단기 수익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좋은 기업에 동업한다면 단기에 30% 떨어도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그 기업이 펀더멘털이 좋아서 더 간다는데? 그럼 여러분이 그게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연 단위로 생각해 보면 간다는데, 단지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콘트 투자를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죠? 백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시뮬레이션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아무 일도 없었죠. 여러분이 8949 했다고 돈을 더 많이 벌었나요? 시가총액 얘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대한민국 전문가 중에 저만 혼자 유일하게 있을 거예요. 그죠? 유일하게 있을 거라고요. 없죠, 아무도 전문가가. 저만 갖고 있는 자료죠. 제가 500만 원씩 삼성전자하고, 그죠? 예. 코스닥 1등부터 10등까지, 삼성전자부터 1등부터 10등까지 종목을 2006년 1월 2일 날 500만 원씩 투자해서 한번 가본 겁니다. 2009년에 리먼 사태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죠. 그런데도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코스닥 코스피를 들고 12년을 보유했더니, 12년 아니 11년을 보유했더니 639%가 났습니다. 그럼 500만 원씩 타서 샀어요. 11년을 갖고 왔어요. 639%예요. 여러분 이렇게 벌었어요? 1억을 갖다 투자했습니다. 20 종목을. 그러면 1억이 6억 3,9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근데 1억 갖다 몰빵해서 깡통 내고 오잖아요. 말도 안 돼. 이게 진짜입니까? 예. 근데 코스피만 1등부터 사면 187%가 나와요. 코스피만 사면. 근데 코스닥만 사면 얼마 나면 1091%가 나요. 말도 안 되죠. 이제는 바뀌었죠.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옮겨가고, 그죠? 셀트리온이 옮겨, 카카오도 옮겨갔으니까. 그 전까지 검사한 겁니다. 엄청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돈 번다고 와우성 쳤는데, 이런 건안 해봤죠. 에이, 그냥 500만 원씩 담아서 그냥, 코스피에도 그냥, 1등부터 500만 원씩 다 담아. 그저 동일 비중으로 그냥, 걸찍, 아유, 깡통 날거나 말거나, 모르겠다. 500만 원씩 다 담았다. 중소형주를 가봤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본 적 있나요? 에? 안 해봤죠.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잖아요. 해본 적도 없습니다. 중형주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봤습니다. 난 아무것도 하는, 근데 못 참으니까 그런 거죠. 어우, 나는 기본하는 기업들을 매수해서 종목 검색 시기엔 만 돈을 큰들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해요? 부채율 100% 이하, 유별 500% 이상, 퍼 PBR 5배 이하, 퍼13 이하,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영업이익 증가율 5% 이상, ROE 5% 이상 종목을 골라서 무작위로 투자해 본 거예요. 33종목을 그냥, 그죠? 333만 원씩 동일 비중으로, 예, 65개 종목을 사서 갔더니, 얼마요? 2007년에 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뭐죠? 17년까지 보유했더니, 얼마요? 211%입니다. 2억이 6억 7천이 됐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나는 10년 동안 전문가 따라다니면서 깡통만 났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코스피 100종 중 100종목을, 1등부터 100등까지의 종목을 100만 원씩 사서 그냥 묻어뒀습니다. 그랬더니 143%, 10년 동안 143%를 줍니다. 1억이면 얼마? 1억 4천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잖아요. 이 안에는 10년 동안 지수가 얼마나 여러분을 요동쳤냐고요. 여러분을 깡통 내기도 하고 별짓 다 하죠. 그죠? 오늘도 엄청나게 지수가 떨어지거나 말거나 지금 10년 동안 들고 왔는데 그냥 돈 벌었잖아요. 은행에다 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10년 들고 왔더니 은행보다 더 많은 부자를 만들어 돈을 벌어주잖아요. 그게 중형주로 갔습니다. 1등부터. 얘는 얼마 수익을 줘요? 더 많이 줘요. 211%를 줍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중에서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 사야 된다고. 그걸 골라서 30개를 갖다가 사가지고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333만 원씩 동일 비중으로 사서 차트가 우상에는 중소형주를 매수해서 갔더니 자그마치 550%를 줍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차트가 우상에 하는 종목을 사야 되는 게 맞잖아요. 550% 말도 안 돼. 1억이 얼마예요? 예? 6억 4천이 된 거야.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오로지 지금도 그저 10년 동안 따라하면서 전문가님 돈 갖다 바치고 뭐죠? 수수료만, 회비만 1억을 갖다 까먹었습니다. 돈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백테스트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지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못 믿잖아요. 못 들고 가잖아요. 그죠? 에휴, 정모하니. 에휴, 왜 주식하는지 몰라. 웬수 같아. 주식은 꼴도 보기 싫어. 아유, 주식하면 망하는 거야. 시장에는 공식이 없듯이 과거에 반복되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뭘 하는지 잘 모른 채 거금을 막 투자합니다. 그죠? 거금을 막 투자해요. 퀀트 투자, 계량가치 투자의 37가지 전략도 투자자에게 부자 되게 만드는 방법을 아무리 저 역시 이렇게 해서 몸소 유례온대로 실천해 왔어요. 그런데 따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가치 투자는 수익이 못 나는 구간이 2, 3년간 올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내하면 황금을 나눠준다는 사실이고 부자를 만들어 주는데, 그죠? 아까 시뮬레이션 봤을 때 어때요? 1년 동안 못 갔죠. 리먼 사태에 박살 내버렸죠. 돈다 뺏길 것 같죠. 그런데 왜 550%를 냈을까요? 주식을 살때 오로지 현재 주가만 관심 사항이고, 똑같이 알려진 정보라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분석력과 상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공부는 필요 없고, 뭐? 예? 오늘도 먹어야 된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부자 됐을까요? 부자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투자의 관심의 초점은 뭐다?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차트만이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여행이 필요하죠. 그런데 부실 종목, 자본 잠식 기업을 갖다 매수해서 부자 되겠, 아니, 감자를 하는데도 그걸 쫓아가서 매수한대요. 아니, 이런 거 사느니 삼성전자 샀으면 부자 됐잖아요. 왜 이런 데다 자꾸만 부실 기업에다 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차트가 바닥에서 급등 나간다고요? 아무것도 난 모릅니다. 그냥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그냥 사가지고 붙들고 있어도 여러분은 깡통 안 났어요. 돈 벌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죽어도 안 사요. 제가 실제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주식 투자하시죠, 그러면. 아, 주식 투자는 얘기도 꺼내지 마요. 왜요? 아, 내가 지난 2천만 원 투자했다. 다 까먹었어요. 뭘 샀는데요? 아, 그거 하나 샀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 가가지고 좋아가지고 들고 가다가 그냥, 그 다음에 그냥 깡통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그거 사지 말고, 아, 삼성전자 샀으면 어떻게 됐는데요? 그랬더니. 입을 꽉 다물고 말을 안 해요. 아, 주식 얘기하지 마세요. 꽉 다물고 말을. 아니, 삼성전자 샀으면 당신이 망했어요? 에? 지금까지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피해요. 아, 그런 거 샀으면 좋은 기업을 사면 되는데, 꼭 가서 부실 기업 상한가 먹겠다고 들고 갔다가 깡통 내로 가는 거죠. 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쉬운 건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어려운 데로 빠지는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추천하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아, 좋은 종목 사가지고 가면 고용을 들고 가도, 그죠? 아니면 더전 비전, 얼마까지 갈 거예요? 모릅니다.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갔더니, 알아서 지가 가네. 그죠? 알아서 가잖아요. 돈더잘 버냐? 어, 잘 벌어. 엄청 잘 벌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좋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서 친구 삼아서
동업했으니까 알아서 가겠지. 꼭 이런 거 사가지고 깡통 내버리고요. 상한가 먹겠다고 들어가고요. 좋은 종목은 이런 MCX 사갖고 하면 어디 덧납니까? 이런 건안 삽니다.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이런 건안 사고. 그죠? 오늘도 급등 상한가 한다고 무슨 뭐 서울 식품 무슨 뭐 그냥 부실종 뭐 급등 뭐뭐진뭐 진원생명과 그래서 떼돈 번다고. 그거 떼돈 벌지 한번 해보세요. 떼돈 보나. 못 벌지요. 의외로 주가가 시가총액에 비해서 기업의 가치가 저렴한데도 큰 손들이 못 찾는 실적 좋은 알짜 기업을 골라낸 능력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업을 해놨더니 알아서 돈 주네. 아유, 저축해놨어. 그냥 놔뒀더니 기계가 알아서 돈을 빼주네. 그게 뭐예요? 저절로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기업이잖아요. 좋은 기업에서 동업해놨더니 알아서 있죠? 매년 배당도 주고, 주가도 올라가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계속, 그죠? 무인기가 알아서 돈을 빼주잖아요. 근데 그런 건 살라고 안 해요. 오로지 오늘도 급등상한가 먹는다고 그냥 크 아우성 치고 그냥 오늘 급등상한가 어떤 거 먹어야 되나 눈 비비고 그냥 아휴 그죠? 아 이런 거 그냥 사놓고 묻어뒀더니 알아서 가잖아요. 이런 건안 삽니다. 에이 천천히 가는 건안 사요. 오늘도 급등상한가 가는 거 먹어야지. 참그두 가정이 두 부부가 에? 무슨 일을 벌리고 있느냐.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아, 우리 동네 옆에 두 부부는 큰일 났어요. 왜 그걸 저한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니, 두 부부가 일은 안 하고요. 아, 이제 옛날에 사업해가지고 한 5억 벌었대요. 아니, 두 부부가 매일 주식만 하는데요. 돈 벌었어요? 그랬더니, 웬걸이요? 전업 투자한대요. 다 까먹고 이제 7,500 남았대요. 근데 거기다가 또 주식 살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깡통 나시고 싶으면 그 사람 말 듣고 또 사시죠. 아니 글쎄 500만 원 지금 저축해 놨는데 주식을 사고 싶은데 뭘 살까요? 에? 아휴. 그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맨날 아침부터 눈 비비고 벌써 이미 7억 7,500만 원 남았으니 5억에서 7,500 그 생활비도 써야 된다고. 지난번에 제 방에 왔던 분,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나 생활비 벌어야 됩니다. 남편 몰래 5억을 투자했다가 2억 5천을, 2억 6천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도 오늘 급등 나간다고, 급등 상한가 먹어야 된다고. 아우성 나서 난리 치고 있어요. 아직 덜 깨져. 전문가 만날 때마다 계좌가 바뀌어. A라는 전문가면 대신증권. B라는 전문가만 하면 뭐, 농협증권. 전문가마다 증권 계좌를 제 방에 올때 일곱 개를 갖고 왔더라고, 일곱 개. 이게 다 뭡니까? 그랬더니, 전문가가 바뀔 때마다 계좌를 다르대요. 아이고, 큰일 났다. 제 방에 일주일 만에 또 나가셨어요. 안타깝죠, 저는. 급등 상한가 먹어야 되는데, 생활비 벌어야 된대요. 돈은 벌써 5억에서 2억 6천을 까먹고 있더라고. 참, 여러분, 이렇게 투자하시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생활비 1년치를 갖다가 딱 떼어놓고, 그죠? 나머지 주식 투자를 해라. 생활비를 보려고 돈을 갖다 펑펑 질렀다가 손절하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냐. 결국은 또 단타방에 갔으니까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못 이깁니다. 제가 볼 때는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본인이 그걸 깨달을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돈이 다 깨져야 깨닫는 거예요. 돈이 다 깨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갈 길이 없잖아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본인이 깨져야 한다니까요. 에? 우리 동생도 깡통을 네 번이나 냈어. 왜 그럴까요? 본인이 깨달아야 안 하거든. 그죠? 깨달기까지는 못해. 그냥 해. 그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도, 에? 다 깨져봐야 아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정석으로 가려는 거예요. 정석으로 가면요, 큰 손이 공매도를 치든, 그냥 뭐 사든, 여러분은 좋은 기업을 매수했기 때문에 결국은 돈 벌어주는 게 백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시뮬레이션은 여러분이 이긴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걸 못 믿어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 그죠? 그죠? 이길 수 있는 방법, 가라. 이기지 못하는 방법을 안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얻어 터지고 깨져봐야 알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쇠기에 경읽기가 되고 여러분이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자, 진정한 투자 가는 길. 지금 여섯 번째, 그죠? 일곱 번째 쭉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이거. 펀드 매니저가 세상에 이런 종목이나 추천하고 있으니,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돈을 봅니까? 여러분이 여기 아무거나 들여다봐도요, 돈 버는 게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이렇게 다. 이런 종목 추천해서 돈 벌게 해줬다고 펀드를 가입시켜라? 은행들은 신났지, 수수료 많이 주니까. 야, 우리 수수료 얼마 줄 건데? 얼마? 펀드 가입시키면 1인당 얼마 줄 건데? 얼마? 액수에 따라서 얼마? 몇 퍼센트? 빨리빨리 더 마,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줘.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또 신나게 추천한 거지. 이 펀드가 그냥 엄청나다고 추천하고. 아, 이거 가입하면 맞아. 5 내지 6% 수익은 본전은 기본으로 지킬 수 있고, 그저 원금은 보장되고, 막. 그러니까 그냥 또다 박살 내버린 거지. 금융시장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가지 마시라는 거. 제대로 된 공부를 가시는 게 중요하다. 그죠? 아, 그러니까 이런 좋은 종목, 예? 정리식을 할 때도 좋은 종목, 삼양식품 이런 거 사서 그냥 정리식을 왔어. 그냥 돈이 그냥 불렸잖아요. 이런 건안 사고요. 그죠? 고형 이런 거 사면 1400% 가는데 이런 건안 사고.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산다. 한국전력 산다. 뭐, 그죠? 이상한 것만 자꾸 사는 거예요. 농심 산다. 뭐. 그죠? 자, 여러분이 진정한, 제대로 된 투자 계획은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좌우하는 겁니다. 템플턴의 방식이 지루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수익은 커져간다는 거. 당신의 평생 직업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이 홀로서기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여러분은 전문가의 노예가 될 겁니까? 템플턴의 노예 되시려면 여러분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템플턴에 갔다 돈 갖다 바치시려면 공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홀로서기를 배우고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면 템플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란 겁니다. 템플턴 방에 안 와도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안한 투자는 여러분이 졸업하는 순간, 회원에서 빠지는 순간 여러분 또 원위치입니다. 그죠? 기본 원칙가고요. 제가 저녁 방송, 예. 보통 10시 반에 끝납니다. 어제는 오늘 무료 방송 하니까 우리 유저분들이, 아유, 피곤하시니까 얼른 끝내죠. 그래서 10시에 끝냈는데요. 자, 여러분이 질문은 10시부터는 마음대로 질문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궁금한 거, 갈수 있는 길. 그죠? 저는 이렇게 40 강의를 저녁 강의를 통해서 기초로 확립하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가는 길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목을 보는 안목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노래 한곡 듣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든지 공부하러 오시면 저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홀로서기 돼서 투자에 대한 정석으로